네, 우리나라가 한때 마약청정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약 거래나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 이뭐 없거나 또 네. 마약 중개소로 활용되는 게 없을 경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받는데, 근데 요즘은요, 이 대한민국이 마약 시장의 신흥시장, 허브국 이런 걸로 지금 뭐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마약 네, 허브국이 아, 참.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 한번 우리 감독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최근에 적발된 이런데 이게 대마 그 밭입니다. 이게 막 파티룸이라고 해서 파티룸을 만들어 놓고 옆에서는 이걸 대마로 피고 춤추고 그게 저희 실내네, 실내. 실내에 저렇게 이제 불을 갖다가 쬐갖고 대마를 키운 겁니다. 거기에 지금 이번에 적발된 게 재벌 3세들, 그 다음에 뭐 전직 그 경찰청장 아들 뭐 등등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5분에 이제 적발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특히 보니까 이게 마약 사용 펜타닌이라고 하는 요즘 신종 이런 마약이 있는데 이건 값도 어마어마하게 싸대요.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배포가 워낙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 14세 미만 이 10대들도 이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싸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만 해도요, 8월부터 12월까지 마약 사범 단속했는데 5,700명이 적발이 됐어요. 야, 그중에서 791명이 구속됐고요. 또 인천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살 고등학생 3명이 텔레그램 이용해서 판매 채널을 개설해갖고 매수자를 모집을 해갖고요, 마약 대금을 또 가상화폐로 받았어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창고를 빌려갖고 대마초 재배하다가 파티룸까지 만들어갖고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키우고 여기서 피우고 바로 옆에서 야, 파티룸에선 피우고, 단 한쪽에서는 한방에선 키우고, 그렇죠. 다른 쪽에서는 또 그걸 소비하고. 네. 야, 보니까 여기가 김포에 저 아까 뻘구죽죽한 저기 네네. 김포래네요. 네. 경기도 김포. 근데 보니까 경찰이 압수한 대마가 18만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거래는데. 네. 18만 명. 야, 야. 진짜 이게 참 저희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검수완박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검찰이 그때까지 하시더라도 6대 수사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6대 수사권 중에 마약이 있었어요. 이 검찰이 뭐냐면 마약 수사를 하는데 경찰도 합니다. 경찰은 이제 인력들이 있어 마약 수사본부가 있어서 수사를 하는데 이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다가 보면요. 이게 뭐 고위층이나 재벌들 나오게 되면 이게 막좀 숨기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검찰에 가면 다 이제 검찰이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검 저 마약 수사가 외국에 비해서 꽤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점 이게 마약 범죄가 지금 뭐 수사도 안 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마약 이거 청정에 떨어졌는데다가 지난번 검수완박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경찰로 말이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시행령을 딱 개정을 하면서 아, 이거는 법은 바꿀 수 없으니까 뭐냐 그러냐면 마약의 유통과 조직 범죄 요거는 경제 범죄와 관련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얻으면서 반접적으로 할수 있도록 시행령을 겨우겨우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경제 등 해서 등을 예. 좀 확대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 그렇죠.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증권 범죄 합수단은 서울 남부지검에 있잖아요. 네네. 이 중점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범죄 유형별로요. 그래서 마약 중점 그 검찰청은 어디입니까? 인천지방검찰청 네네. 아닙니까? 왜 인천지검이냐? 아니, 그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요즘에는요, 뭐, 초콜릿 봉지 요런 데다가 이걸 싹그 꼽을 쳐갖고 들어온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지검이 이 마약 수사 전문 중점청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기능을 이놈들이 그냥 검수완박한다고 없애버리려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지켜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황당한 거는요. 황운하 있지 않습니까? 울산경찰청장 하다가, 대전청장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된 황운하 같은 경우에. 이 지난번 이태원 뭐 사고 하면서 그때 이제 마약 수사를 좀 그때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다. 마약이 불과 5배. 아니 아이씨. 황운하 눈에는 5배 늘은 게 불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 때문에 일어났다. 이 주장을 펼친 거예요. 꼴값을 예? 떠나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게,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장관이 나서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였어. 내가 보기에는 네. 의도 불순한 건 당신이야.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세상에 마약 범죄가 불과 다섯 배? 야, 이 불과 다섯 배 말이 됩니까? 지금 좀 이따 좀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배면요 어마어마한 수치고. 그럼요. 이게 10대들이 한다는 거는요. 네. 앞으로 10대들이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평생을 갑니다. 그렇죠. 최근에 황하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황하나. 그렇죠. 예, 뭐 무슨 뭐 남양 그 무슨. 네, 맞아요. 걔가 마약 때문에 구속됐다가 나갔다가 또 하고 구속됐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네. 마약을 한번 빠지면요, 이 절대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게 몸에 금단 증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10대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국가의 미래와 관련돼서 이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걸 황운하라는 이 국회의원이나 철험의 소속 이 작자가 이걸 가지고 불과 다섯 배?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제가 이게 좀 농담으로 얘기하면 황운하 저런 놈을 잡으다가 이제 다섯 배를 강제 투약을 시켜버려요. 아, 그건 삐입니다, 삐. 네. 그건 방송 불가합니다. 잠시 우리 저 지호님 이야기하신 거는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속기록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서 마약의 심각성과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딴 걸 떠나서 진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거거든요. 그럼요. 지금 왜 중국이 왜 망했습니까? 예전에 아편 전쟁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편 전쟁. 네. 네.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제대로 경제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마피아들 갱들이 판치는 게 이 마약 범죄하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약 이게 흥한 나라치고 제대로 된 선진국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 마약이 훨씬 일반화되고 이 가격도 저렴화되고 종류도 다양한 것들이 그거고 이제 마약을 상습적으로 이제 흡입하는 이 연령층도 낮아지고 말이에요. 네. 특히나 이게 이제 20대, 30대 보니까요. 이 마약 범죄 그 작년에 그 저 검거한 거 보니까 전년 대비 뭐 37%가 늘어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연령별 구성을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아요. 맞아요. 두 번째가 30대, 네. 세 번째가 40대, 네? 네 번째가 50대. 이 연령별로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마약 범죄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니 이 정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젊은이들 일자리 다 망가뜨려 놓고 또 집 가진 거 욕망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러면 거기다가 마약 범죄가 전쟁 선포할 수준도 아니다. 네. 불과 다섯 배밖에 안 늘었다.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다섯 배가 늘었어요. 다섯 배.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늘었겠습니까? 사회적 박탈감. 그다음에 청년들의 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네. 마약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네. 이제 북한 저 김정은 저놈 새끼들이요. 뭐 가지고 지금 외화벌이 합니까? 네. 그 암호화폐. 네. 그 해킹해 갖고 하는 거랑. 그럼요. 그다음에 이 마약 아닙니까? 북한이요. 마약을 공식적으로 자기 수익 사업으로 그냥 이런 데서 그 노동당 그 돈 버는데 35억인가요? 네, 네. 그런데도 직접 마약 재배해 갖고 해외에 갔다가 그냥 밀매하고 그런 걸로 외화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저는 이 저 황운하 의원 지금 대전이죠. 네. 대전 분들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구독자분들 그렇지만 앞으로 대전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될 거예요. 당신 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 그러니까. 불과 마약 다섯 밖에 안 늘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이게 먹는 거 단속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네. 어떻게 경찰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게 무조건 한동훈이 싫으니까. 그렇죠. 한동훈이 하는 거면 다 나빠. 이제 이런 발상이거든요. 네? 진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야당이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야 이 협치 협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본이 안 된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는데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약과의 전쟁하는 걸 이걸 갖다가 무슨 뭐, 한동훈 저거, 비판하고, 왜 마약과 전쟁하느냐? 라고 발목 잡는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딴 거 말고 이런 기본이나 좀 찾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네? 황운하, 김의겸, 이자들은요, 어디 딱 나중에 저 구치소 들어가면요, 특별교육을 시켜갖고 인간의 기본이란, 이거 특강, 우리가 그때 특강 강사를 한번 갈까요? 아, 근데 황운하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만약 구속이 되면, 이 마약사범들하고 동거방. 아, 그러니까 거기 네? 같이 넣으면 되겠네.
같이 넣으면 다 이게 정화돼서. 네, 방훈아, 너 뺑뺑이 한번 불러봐라. 동화돼서 나옵니다. 가면 교육 좀 받고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마약이 심각할 건지. 제가 오늘 이제 쌀 문제, 이 마약 문제 이게 이야기 드렸는데, 참 우리가 정쟁에 있던 소용돌이 있다 보니까, 왜 이런 게 중요하고, 진짜 국민들의 실생활과 왜 이런 문제가 밀접한지를 다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정쟁하다 보면 진짜 이 마약 퍼져 갖고 우리 젊은이들 다 이렇게 마약 중독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 쌀고 해 갖고 우리 경쟁력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게 민생입니다. 이런 민생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회를 열어 갖고 수당도 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럴 달 국회 한 번도 안 열면서 수당은 다 받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국민들이 열불이 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열불이 나는데.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169석 그 저 등치 힘자랑만 좀 하지 말고 좀 이런 것 좀 해서 하면 얼마나 박수 받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지, 그런지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자, 이 두목곰님께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지켜주시는 어벤져스 화이팅 하셨고 텐베거님 현종님 광고 말고 공지로 하면 문제 있나요? 후원합시다. 아니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광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저희들과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이제 그 대구로 내려가서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 아직 저희들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네. 요 밑에 나가는 지 참가 방법, 그 다음에 계좌, 요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 나중에 이제 다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럼 이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이재명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고 또 새로운 진전된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